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 뉴스입니다. 병력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군 당국이 간부의 임관 절차 그리고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의 최근 3년 동안 부사관 선발률은 2021년엔 89%, 2022년에는 87%, 그리고 지난해 6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데요. 시험 부담을 줄여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도 올해부터 학군 사관 후보생, 즉 ROTC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신이나 연령 제한도 대폭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반바지와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문신만 검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임관의 최고 연령도 기존에 만 27세 이하였던 것을 만 29세 이하로 연장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임관의 문턱을 아무리 낮춰도 급여와 처우 개선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